지금 날까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버티고 살았어? 내 신랑이 있더라도 언니는 파출부예요. 지긋지긋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? 이제 남편이 자기 사업에 이제 접대까지 저한테 이제 바라는 거예요. 네. 신랑이 언니 있잖아. 술자리에 앞에까지 데려다 줬나 봐요. 가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갔다고 지금 그래요. 신랑이 언니 있잖아. 잠을 재우지를 않아요. 소파에 누워서 그거를 보고만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야. 언니는 어떻게 보면 노예 아닌 노예였어요. 너 그냥 빈몸으로 나가라는 거에 언니가 지금 악이 받쳐 있어. 맞아요. 그러는데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? 언니가 이혼하고 나오면요, 그 신랑은요, 땅을 치고 후회해요.